건드려 잠재력을 깨워라. 보이프렌드 포트낭 프로젝트 원더보이. 3주간의 고된 예능 극기 훈련 끝에 서서히 진두진영을 갖춰가고 있는 여섯 남자친구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포텐돌이 되기 위한 이들의 더욱더 기상천외한 도전이 이어지는데, 비주얼 담당 동현, 인지도 담당 영민, 그리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예능 담당의 실체가 공개된다. 잠시 후 개봉 박두. 보이프렌드 포트랑 프로젝트 원더보이. 그렇다고 난 심비틀까지 남잖아. 멤버별 담당을 정해봤는데 벌써 두 명의 담당자가 나왔어요. 네. 자, 먼저 비주얼 담당 우리 동현. 오늘 또 어린 왕자도 또 달아봤어요, 이렇게 몸에. 비주얼이니까 뭐든지 다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빨간색 바지. 네, 빨간색 바지. 뭐 해주면 안 돼요? 비주얼 해가지고 뭐 글씨 하나 박아주면 안 돼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제작비 부족해요. 자, 그리고 저희가 또 이대 앞에 갔다 왔죠? 네, 그렇죠. 인지도 담당 영미! 꼴등에서 기사에 좀 있어. 어떻게 될지 모르네. 몰라서. 이번에 뽑을 멤버별 담당은요? 네. 자, 바로 예능감을 대표할 수 있는 멤버입니다. 제일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요즘 아이돌 그룹의 진짜 실세, 그룹 내 마무리 투수, 예능 그룹의 진정한 얼굴, 바로 예능 담당. 슈퍼주니어 이특 신동, 엠블랙 이준, 비스트 이기광, 2AM의 조건까지. 보이프렌드의 가장 명예스러운 바보는 누가 될 것인지. 아직 또 바보 춤이에요? 아니요. 바보 캐릭터 탐내는 것 같다. 스마트 가이 할 거예요. 스마트 가이요? 그 친구가 잘생기건 못생기건 그냥 감싸주고 싶어요. 그렇죠. 얘 편이 돼주고 싶어. 네. 얘는 부족해 보이니까. 부족해 보이는 멤버는 누가 될지. 네. 과연 보이프렌드의 바보는 궁금하다. 누가 될지. 자, 지금부터 바보 만들기 프로젝트. 네. 자, 이번 기회 놓치면 네. 나머지 캐릭터는 자기들이 알아서 짜와야 됩니다. 어렵다. 자기가 팀 6명 중에 네. 맡은 담당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슬픈 겁니다. 그럼요. 자, 저희가 한번 어떤 바보가 될지 네. 자, 게임을 통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리도 좋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는 게임, 제자리 구구단. 안대를 쓰고 정해진 칸 안에서 제자리 걸음을 하며 구구단을 외는 1대1 대결. 구구단이 틀릴 때마다 공포의 뿅망치로 즉시 응징. 제한시간 2분 후, 처음 시작한 곳에서 가장 멀리 벗어난 멤버가 혈액순환에 왔다. 북어 여신님의 발바닥 찜질을 받게 된다. 둘둘 대결을 펼쳐볼 텐데 네. 자, 과연 첫 번째 대결은 어떤 친구가 대결을 할지. 영민과 민우! 와! 오늘 라이벌! 라이벌이죠? 오늘 라이벌! 니네가 나보다 형은? 근데 쌍둥이 왜 담당해? 네가 나보다 원장인데? 재밌게 얘기해. 민둥이 갖고 와. 네가 그래서 꼴등이야. 이거 뭐라. 넌 뭐가 잘났어? 생년월일 3개월 차가 낳은 서열 싸움의 비극. 보이프렌드의 톰과 제리. 민우, 영민. 라이벌 중에 라이벌이요. 제가 네, 팀 내에서 이렇게 대놓고 사이 안 좋은 거 처음 봤어요. 아니, 어떤 점이 싫어요, 우리 민우는? 민우요? 재미없어서. 아니에요, 민우는 제가 그냥 가르쳐주고 싶은 동생일 뿐입니다. 오~ 동생은 아니잖아. 동생이다. 아, 형이에요. 2개월 네. 형이에요. 아, 그래요? 네. 어떻게 2개월 형이에요? 제가 4월생입니다. 4월생, 6월생? 7월생. 아, 3개월이구나. 3개월이. 너 내 3개월이면 그거 몰랐네, 생일. 자, 일단은 뿅망치는 우리 현성과 이거 가리고 하는 거구나. 우리 광민이. 아니, 근데 광민이가 설마 자기 형을 뗄 수 있겠어요? 그럼 민우 때릴까요? 그렇죠. 네. 자, 자, 우리 현성군. 자, 아, 바꿔주세요. 파워 한번 보여줘, 파워 한번 보여줘. 자, 좋아. 이거 토르의 망치인데. 자, 여러분. 자, 안대로 눈을 가려주세요. 팔 높이는 90도를 지켜주셔야 돼요. 자, 그렇죠. 제자리 걸어가면서. 안돼, 쭈여. 아, 지금 얼굴이 작아서. 야, 지금 얼굴이 작아서 내려오네요. 잠깐만. 아이고, 나도 내려온다. 아이고, 나도 내려온다. 넌 내렸잖아. 네. 자, 민우 군과 영민 군의 대결. 자, 지금부터 정확히 2분을 잴 거고요. 구구단은 영민부터 공격합니다. 네. 자, 제자리 걸음 시작! 9, 6, 5, 14, 5, 4, 20, 3, 7, 에 21, 3, 3, 에 3, 9, 4, 4, 8, 에 32, 3, 아, 그래, 나냐? 7, 아. 나 왜요? 7, 54. 7, 7, 49지. 4, 8, 에 32, 12.
12? 5. 아니래 12. 계속. 2, 7에 32. 걷는 거 멈추면 안 돼요. 직각 유지하고. 4, 7, 28, 32. 6, 6, 월, 3, 2, 6, 맞아요. 맞아요. 맞아. 7, 9, 63, 9, 1, 9, 2, 4, 8, 2, 1은 2. 바보 같아, 됐어. 5, 7, 63, 3. 자, 스톱! 잠깐만 멈춰주시고. 자, 안대를 풀어주세요. 안대를 벗어주세요. 나 여기 안 나왔어. 힘을 잃지 말고. 네, 괜찮아요. 자, 너무 이번 게임은 민우군의 실패입니다. 민우군의 실패! 내가 더 많이 틀렸어요. 영빈군의 승리! 너무 자, 몇 센치? 1m 50! 야, 진짜 1m 15 대를 맞아야 됩니다. 자, 1m 50cm를 벗어났어요. 네, 벗어났어요. 자, 그래서 10cm당 한 대씩 15대인데 얘로부터 장가 가시는 분들은 발바닥을 내리면서 습관이에요. 네, 남자의 힘을 좋아지게 한다는 정력, 스태미나. 혈액순환. 네. 너무 어린 나이에 정력, 정력에. 아니, 장어 먹고 싶네. 장어 먹고 싶네. 그러니까요. 네. 발바닥을 올려주세요. 올려주세요. 돌이야, 돌. 진짜 소리 장난 아니야. 아니에요, 돌? 진짜 아파요. 옆에 사람들이 잡아주세요. 저... 야, 못 움직이게. 소리 고상해. 안 지르게 뭐 좀 물어. 간지러워. 잠깐만. 이거라도 물을래? 그럼 나 세대? 나머지 멤버들 나눠가죠, 나눠가죠. 그래, 나눠서 때리시죠. 아, 저도 마음이 약해서 잘 못 때리는데. 자, 그래요. 그럼 광민이만 안 때린 걸로 하고. 아니요. 때릴게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때릴게요. 자, 괜찮다, 저부터 괜찮아. 세대 갑니다. 진짜 아파요. 나 이게 뭐 욕한 게 없어요. 네. 네. 아마도. 나 몰라, 나 진짜 아파. 오! 잠깐만, 조금만 쏙 때려요. 한 조금 야, 15세대면 밤새. 아니, 선생님도 조금 템포를 주고. 아, 저기 좀 이렇게. 자, 아프지? 안 몰래 차라리. 야구 스타일. 네, 아직 괜찮아요. 아, 제가 뭐든지 정확하게 제대로 하는 걸 좋아해서 그런가 봐요. 그냥 재밌었어요, 애들이 막, 막 뭔가 무서워하는 게. 오, 형 뒤꿈치 뼈예요. 그건 뼈라고요. 오, 야, 잠깐 이거 방송이야? 몇 때리고, 혼자 몇 때리고, 다 같이 너무. 야, 민호 형, 아예 누워라. 진짜 아파, 이거. 누구야, 너? 야, 못 보여. 아, 누구냐고! 진짜 아파, 진짜. 때릴 줄 아네. 두 대 남았어요, 두 대 남았어. 나 왔다. 드디어 왔습니다. 와! 자. 자, 마지막 한 대! 약간 나를 세워서 때리더라고요. 이게 잘못한 바퀴거든요. 당수 이렇게 맞는 느낌. 고생하셨어요. 영민아, 너도 걸려 있다가. 떡! 자, 이제 절로 옮겨요. 다음에! 저건 뭐야? 뭐한 거야? 진짜 뭐야? 언벌리버. 왜 갑자기 자학을 해요, 형? 다음에 다른 분이 걸리게 되면 제가 지금 저 많이 때릴 권한 주시면 돼요. 민우 씨에게 그 사람 반을 때릴 수 있게 권한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시타자는 우리 민우 군이에요. 만들어준 거죠, 저희가. 근데 민우가 혼자서 한 게 아니고. 네, 민우는 절대 예능을 혼자서 못합니다. 자, 이제 일어나요. 시간 없으니까. 네네. 자, 두 번째 대결은 비주얼 담당 동영과 미친 백성이죠, 광민! 미친 백성!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큰형과 막내. 하지만 예능감의 장유유설은 없다. 광민, 동현. 안대로 눈을 가려주시고요. 야. 틀리면 때려야죠. 아니요. 저기 민호 군 아무리 화나더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이따가 임팩트 연습하고 있어요. 임팩트 자, 발바닥 뛰는 연습. 자, 두 분 시작! 동현부터. 3, 6, 18. 근데 나 바디가 자꾸 내려가요. 잠깐만. 나야? 3은 9, 6, 9, 54. 3, 3, 9, 4, 9, 30. 36. 아? 49, 36? 49 뭐야? 빨리! 아, 5. 5, 5? 네. 5. 5. 자, 빨리. 자, 팔 더 쭉쭉 올리고. 2. 아, 5. 아. 아, 맞다. 아, 아까 냈는데 5. 25. 91. 11. 아, 아프다. 자, 부진 내세요. 아, 오.
25. 아, 5밖에 모르냐? 5밖에 93. 933. 33은 983. 어, 8318. 아이, 8324. 99. 99. 81. 97. 자, 스톱! 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안대를 쳐다줘. 야, 얘는 한 바퀴를 돌았어. 와, 그 자리네. 잠깐만. 근데 아까 저기까지 갔다. 아니, 동현 씨가 여기까지 갔다 여기까지 돌아왔어요. 진짜. 정과장입니다. 광민 군이 벗어났는데 얼마나 벗어났는지. 아, 다 10cm. 10cm 한 대. 한 대. 네. 아, 한 대. 규율상 10cm당 한 대에서 한 대를 맞도록 하겠는데요. 진짜 아파요. 자, 나이. 민우 군이 복수 중에 불타다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깨 대포 민우가. 민우. 진짜 아파, 진짜 아파. 야, 야, 빨리 때려. 예, 여기보다 여기 맞으면 빨리 때리라고. 진짜 아파. 빨리 때리라고 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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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열, 야, 이거 고개. 그거 얼마만 찍는데. 야. 아, 민우한테 내가 이렇게 못했나? 그 생각이 들. 야, 정말 세게 때리더. 실수했어. 야, 노민호 고개가 꺾어질 정도로 때리면 어떻게. 고개가 꺾어질 정도로. 자, 한 대도 15대까지는 한 대를 맞았습니다. 아, 네. 자, 이렇게 해서 광민 군이 결승에 진출하고요. 진사를 받았습니다. 진사를 받았습니다. 진사를 받았습니다. 바보 캐릭터 만드는 이 게임은 진사를 받았습니다. 아, 진짜 계속 만든 건데. 또 헤어져? 자, 광민 군 그리고 민우 군 준비하고 저희, 계시고요. 자, 이번엔 마지막 대결. 정민과 현서! 아, 빅매치야, 빅매치. 얼굴로 못 가린 승부, 예능감만은 질 수 없다. 비주얼 공동 3위의 서력전, 현성, 정민. 자, 갑니다. 준비! 시작! 38에 54, 83, 24, 56, 30, 65, 35, 2. 2, 4, 2, 4, 8, 3, 3, 9, 8, 5, 40, 3, 3, 3, 3, 4, 5, 8에 24, 아, 근데. 아, 9, 9, 8, 4, 아, 9, 8에 72, 5, 7에 32, 빨리 걸어, 걸어. 5, 8에 40, 47에 54. 야, 이 바보야. 약간의 인상이 찌푸려지는 그런 거였죠. 네, 너무 일부러 틀린다는 느낌이 많았죠. 근데 저는 예능에는 무리수가 가장 중요한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아, 그건 진짜 아니. 뭐가 티나요? 진짜 티 안 났어요. 아, 티가 안 났대. 아, 진짜였어요. 진짜 저 구분한 잘 못해요. 5, 2, 5, 3, 2, 6, 8, 4, 32, 5, 9, 48, 5, 어? 아! 스톱! 97. 자, 오. 와, 끝났다. 와. 아니, 더 웃긴 건 현성 군이 구구단은 잘하는데 균형 감각이 없네. 너 여기까지 나왔어. 아, 진짜요? 지금 진 거는 누가 봐도 자 우리 현성 군이 네. 많이 나왔는데 자 50cm 다섯 대 맞도록 하겠습니다. 어어 잔인하다. 대가리 떼버리고 이제 겁대가리 상실했습니다. 네. 네. 정말 안 좋은 상황입니다. 양말 안 신었어요. 정 팔에 뭐가 이렇게 났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눈을 가리. 저는 꼬리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꼬리로요? 네. 사랑해요. 아, 죽여야겠다. 눈물. 눈물. 그냥 건강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고. 그럼 그 말이 와닿더라고요. 아, 앞에서 잘해줄 걸. 이어서 마치 정민 군 모기를 잡듯이 간다. 와. 와. 제가 중학교 때 배드민턴 부였거든요. 아, 진짜로요? 네. 이거 투 스텝. 뭐야, 투 스텝은 왜? 쓰리 스텝은요? 네, 쓰리 스텝. 쓰리 스텝에 백핸드 갑니다. 와, 투 스텝으로 때렸다. 야, 이번에 정말 많이 했는데?
이번 야, 거 별로였어요. 이번 거 별로였어요. 저 배드민턴 부의 위험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드민턴 부는 제가 봤을 때는 잘렸어요. 내가 봤을 때는 뭘 세트 네. 봤잖아. 얼마 못 갔어요. 영민아, 부거나 딴 사람 줄래? 네, 나. 자. 후안이 너무 두려운가 보다. 아, 세게 때린 것 같았는데? 안 쐈어? 자, 마지막. 막내 민우! 민우. 민우는 형이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민우는 어떻게 공략할 거예요? 고리로 꽂아버리려고. 저기, 아직 막내인데 뭘 꽂아, 뭐 찔러 이런 거 안 됩니다. 사랑하는 만큼, 형을 사랑하는 만큼. 그죠. 죄송해요. 예. 형 배 갈라졌어요. 형 배 갈라졌어요. 죄송한데 대가리 날아가고 배 갈라지고 저기 있으면 여러분들 북어국 끓여드리겠습니다. 아~ 네. 왜 사람이 네. 진짜 웃기면은 아~ 소리 안 나오게 웃기고 아플 때 진짜 아프면 막 소리도 안 나오잖아요. 어떤 고통이었어요? 진짜 네. 아, 바보 캐릭터 쟁탈전 게임이 지금 네.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곳 옥상 7층에서 네. 정말 바보가 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데요. 아, 네. 자, 지금까지 결승전에 오르신 분들은 광민, 민우, 그리고 현성. 아, 자, 네. 세 분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세 분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아, 이긴 맞죠, 사람은 맞죠. 탈락입니다. 가위바위보! 예! 내 바보 아니다. 내 바보 아니다. 아쉽게도 정말 진정한 바보가 떨어졌습니다. 현성과 민우. 과연 이 멀쩡하게 생긴 두 친구가 바보 캐릭터는 누가 갖게 될지. 북어 여신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막내 민우. 숨만 쉬어도 바보 스멜이 솔솔 현성. 과연 영예 예능감 1차 테스트 우승자는 누가 될 것인가. 캐릭터 묶어놔갖고 엄청 안 풀려? 너무 묶어놔서 제 귀가 잘리게 생겼어. 그냥 그렇게 해. 아, 세게 해. 잠깐만. 반대로. 왜요? 야, 조금만 참고 해, 그냥. 껴볼까, 한 번? 낄 수 있어? 껴보죠. 어제 너만 하면 돼. 그래. 그냥 껴. 진짜 살같이. 그냥 아프게 해. 형, 귀 떨어져. 귀 봐봐요. 써.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야, 진짜. 제 얼굴이 작아서 잘 못해, 지금. 새같다, 새. 자, 결승전입니다. 빨리. 피터 눈물도 없어요. 여기서. 바보처럼 진짜만이 진정한 바보 캐릭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웃는 것 같죠? 현성군, 네? 욕심나지 않습니까? 저요? 네. 아, 저는 똑똑한 게 좋습니다. 민우군. 빨리 시작해요. 알았어요. 준비 시작!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5위 3일은 3, 4, 7회 28, 3, 8회 24, 구구단을 외자, 구구단을 외자. 5위 19일은 9, 5, 7회 28, 3, 2, 6, 구구단을 외자. 맞아야 돼, 맞아야 돼. 5, 7회. 왜? 7회 28. 아, 멈추지 마. 5, 7회 35회 외자. 3일은 3. 나는 47회. 47회. 28. 75. 35. 27회. 14. 59. 야, 멈추지 마. 15. 52. 형, 그쪽 아니야, 현석이 형. 57회. 28. 죄송. 잠깐만, 형 왜 이렇게 멀리 있어요? 또, 잠깐만요. 자, 현성군부터 큰일 났습니다. 이쪽에서 근데 자리가 바뀌었어요. 안대를 서주세요. 얘가 나 옆구리 쳤어요. 민우군! 자, 큰일 났습니다. 내가 더 가까운데? 아니요, 바뀌었어요. 네. 이쪽이 아니라 저쪽입니다. 네. 당신 저쪽. 아, 내가 이거라고요? 앞에 네. 1m 와. 50cm를 깨지 네. 줄자 가져오세요. 자, 제발로 가겠습니다. 아, 제가 여기서 시작했잖아요. 아니요, 저쪽에서 내가 여기에요. 카메라가 저기 있잖아요. 어떻게 와요, 제가? 아니, 우리 민우구나 소리 자고 카메라가 저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다 옮겼습니까? 에이, 그 저쪽에 있었잖아요. 아, 근데 저 진짜로 제자리 걸었어요. 정말 진짜 제자리 걸었는데 정말 바보처럼 이리까지 왔다니까요. 축하드립니다.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1m 70! 17개! 북어 가져와! 누워, 빨리 누워! 야, 여기 누워! 누워, 누워! 누워. 빨리 누워! 자, 고객님, 오른다리 맞으시겠습니까? 왼다리 맞으시겠습니까? 왼다리요? 오른다리. 형 조심하세요. 형 조심하세요. 잠깐만요, 형. 안 대만 쓸게요. 예, 안 대만 쓸게요. 아, 안 들어간구나. 안 들어가, 안 들어가. 자, 옥상에서 북어 한 마리. 또. 잠깐만. 진짜 뺐다. 고객님. 아까 저 때리신 거 생각하셔야죠. 네, 고객님. 형 저 한 대밖에 안 때렸잖아요.
자, 어디 고객님 만족스러우셨습니까? 아직 네네. 만족스러운 코스였어요. 네, 다음 네. 예약자 영민님. 어 잠깐만 영민아. 아 뭐? 야! 야, 뭐 왜? 아 빨리 빨리 맞으시죠. 스테이야 진짜 아프겠다. 이후 장면들은 너무나 잔혹한 나머지 생략합니다. 연속 스피드 세대 세대. 날 왜 때려? 두 대만 대신 맞아주면 안 돼. 자, 좋습니다. 흑기로 군이 오늘 도합 30대를 맞았어요. 민우를 가장 아끼는 형이 두 대. 내가 대신 맞아주겠다. 하나, 둘, 셋. 민우 군, 오른발을 밀어주세요. 아, 제가 맞게요. 맞을게요. 아, 제가 맞게요. 맞을게요. 와 진짜? 진짜? 우와! 영민이 맞는 거예요? 그럼 저 한 대만 때려도 돼요? 그럼요. 네. 영민이 대신 맞아주고 현성이 대신 때려주고 자. 와 훈훈하다 진짜 보이프렌드. 와. 네. 손 좀 잡아주시고요. 대신 맞아주시는데 고맙다고 한마디 해주셔야죠. 고마워요. 나머지 한 대는 제가 때릴게. 야 민우야 너 그런 거 아니다. 강하게 한번 강하게 진짜. 지지기 장난 아니지. 아직 버티면 하죠? 아직은요. 자 마지막 민우 군이 나섭니다. 아. 그가 왔다. 맞습니까? 대신 맞아주기로 한 영민 군을. 이 무슨 그림이죠? 맞던 민우가 때립니다. 진짜 고객님. 넌 지옥 갈 거야. 지옥 가시겠습니까? 왜 가죠? 그냥 까질 거 그냥.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우가 이렇게 고맙다 이러면서 이제 약간의 나의 밑으로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바로 때리더라고요. 네. 진짜 시원하게 파이팅 넘치게. 너 지금 무슨 사태인가요? 나 같이 때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게임에서 네. 1등은 우리 민우 군이 했습니다. 대박이다. 여러분, 우리 민속 전통놀이 발바닥 때리기 오늘부터 집에서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여러분은 지금 보이프렌드 바보 캐릭터 쟁탈전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과연 네. 이 바보 캐릭터는 누가 될 것인가? 자, 오늘 메인 이벤트, 메인 게임이 메인 남았습니다. 메인이요? 자, 이 마지막 게임에서 순위가 뒤집힐 수 있습니다. 아, 정말요? 무더위를 시원하게 날려줄 4대4 팀대항 본격 물벼락 게임 1리터의 눈물. 4명이 양동이를 들고 일렬 총대. 매남 멤버는 양동이에 가득 담은 물을 다음 멤버에게 던져서 전달. 앞사람이 던진 물을 양동이로 받아 마지막 멤버까지 잘 전달해야만 한다. 마지막 물의 양이 가장 많이 남은 팀이 승리. A팀 포메이션. 1번 민우, 2번 현성, 3번 MC 변기수, 4번 정민. 자, 민우 군. 네.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가까이서 던지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갑니다. 준비. 하나, 둘. 하나. 받았어. 잠깐만요. 누가 준 트레이닝 모드가 이런 거 안 보래, 이게 아이돌 이게. 이게 뭐야 도대체 아이돌 준 트레이닝. 생각보다 진짜 많이 받았는데? 야, 너 끝난 거야. 아, 형 강이겠다. 형 강이겠다. 형이 뭐야. 자, 이거에 담아주세요. 야, 쥐었잖아. 쥐었잖아. 한 방울. 아 망했다 없어. 다 받았어.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 비커 없어요. 비팀 포메이션 1번 광민, 2번 동현, 3번 영민, 4번 MC 변기수. 자 2조 준비. 잠깐만요. 야, 어디 갔지? 비주얼 담당 어디 갔지? 야, 머리 뭔 머리야, 저거? 시카고로. 야! 야!
오,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 인수 있어? 네. 잘, 잘 줘라. 잘 줘. 위로 던져, 위로. 내가 받을게. 어. 받았어, 받았어, 받았어. 야, 진짜? 홍수인데, 홍수. 티끌만, 티끌만 태산, 티끌만 태산. 이겼어! 이겼어요! 무려 진짜 입 한 번 헹굴 정도의 무리. 자, 2주의 승리! 번외 경기 한번 할까요? 네? 너무 아쉬운데? 아쉬워요? 네. 아쉬워요. 아쉬워요? 네. 결승 한번 갑니까? 네. 결승 한번 가요. 2조가 받아줄 거예요, 2조? 아... 허락을 해야. 뭐 하는 게 있어야 저희가 받아줄 거예요. 네. 허락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지면 시원하게 한 명씩 이렇게 물 한번 맞죠? 네. 자, 이번에 대결을 펼쳐서 네. 지면, 네. 지는 팀은 물 한 이긴 팀한테 물 한 바가지 씩 네. 아, 이거 알겠습니다. 다큐로 가나요? 예능으로 가나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아, 제 마음대로. 느낌 그대로. 자, 번외 경기 1조 연기 준비, 시!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어. 남았어, 남았어. 많이 받았어, 야,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어. 많이 받았어. 짜짜짜 형, 오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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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짜요. 자, 자,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야,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해봐도 저런 방법 일단. 그렇지, 그렇지. 오, 오, 너무 많이 남았는데요? 자, 너요! 뭐야, 얼마나. 이건 우리가 그냥 이겼는데? 야, 흘리지 마, 그거 어떻게 받은 물인데? 많이 남았다. 자! 됐다. 야, 몇 밀입니까, 몇 밀리? 야! 50밀리! 자, 50밀리, 1초 50밀리! 와! 50밀리, 1초! 자, 50밀리. 잘 풀렸어. 50밀리, 50밀리. 야, 진짜. 야, 진짜. 50밀리 넘어. 야, 50밀리 넘어. 야, 1초 승리! 1초! 1초 50밀리. 자, 2조 화이팅! 네, 2조 화이팅! 뭐야! 자, 2조 화이팅! 자, 아까 포메이션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민군 네. 물을 쏴주세요. 네. 와. 와. 선언도 많이 받았어. 백보드, 백보드 주마, 백보드. 자, 자, 자! 자, 오자! 오, 많이 나와, 많이 나와. 근데 끝났네, 이겼네. 어제 거기는 좀 거기는 좀 민망해. 거기는 짜지, 제 거기는 짜지 마세요. 자 잠깐만, 잠깐만. 와, 어 진짜 많이 나. 야 진짜 내. 죄송한데 거기 짜지 마, 저 내가 짤게요. 거기 제가 짤게요. 아 됐다.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지금 진짜... 이거 이대로 잘 넘기면 네. 우리가 이깁니다. 와우. 오! 자, 오케이. 끝났네. 천천히, 천천히. 야, 흘리면 안 돼, 흘리면 안 돼. 흘리면 안 돼.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와!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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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아, 너무 많다, 솔직히 인간. 예, 이거. 231위! 와! 2조 승리! 자, 그러면 진 사람 중에 대표를 뽑아서 대표. 벌칙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준비. 가위바위보! 아. 아, 이거 찌빠. 시원하게 가겠습니다. 자, 우리 정민군이 쓰리 바가지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눈 감기 없기. 눈 감기 없기. 눈 부릅뜨고. 쓰리 콤보. 자, 이제 물 세 바가지를 맞을 텐데 한마디 해주시죠. 나 아무것도 모르고 갑자기 설정이 들어갔어요. 자, 여러분들이 네. 고문하시면 돼요. 야, 먼저 그러면 그렇죠. 먼저 연기를 하시면서 난 아무것도 몰라! 너의 죄를 고하라. 저요? 전 아무것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르긴 뭘 몰라! 정말 모른다, 나 우리 스승님이시다. 알 것 같은데 모르나? 저 정말 몰라. 너 되게 어리버리. 입을 벌려라. 입을 벌려라. 입을 왜 벌려? 입을 벌려라. 빨리 보라 이 정민. 빨리 보라라. 아무것도 모른다. 눈을 우리... 뜨고 밖에 가라는. 너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너 원샷 원킬이 뭔지 아느냐? 모른다. 그러면 보아라.
제안. 이대로 가다가 나 방송에 안 나올 것 같은 거야, 막. 사실 오버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너무 의도한 건 아니었어요, 그게. 오버 잘한 친구입니다. 방송을 위해 몸을 희생할 줄 아는 친구예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정민 군이 쓰리 바가지를 맞았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네. 아, 정말. 오, 섹시해, 저저도, 섹시! 저저도 멋져. 역시 비주얼 3등이야. 오. 오. 난 저렇게 안 됐을 거야. 자, 그리고 숨은 공로상이 있어요. 네. 동현 군이 야, 물을 진짜 찰지게 뿌리네. 아, 진짜. 보이프렌드 포테랑 프로젝트. 와. 자, 과연 원더보이. 오늘 이 바보 캐릭터는 어떤 친구가 가져가게 될지. 아.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어. 자, 예능 담당 바보.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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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성. 야. 보이프렌드의 예능감을 책임질 웃음 전도사. 저는 똑똑한 게 좋습니다. 김종민 닮은꼴 현성이 보이프렌드 예능 담당 멤버로 선정. 그쪽 아니야 현성이 형. 얘는 뭐예요 그러면? 그냥 불만 가진 거예요. 마지막 어떻게 리액션 좋았는데? 그 현성이는 뭔가 저도 예상치 못한 아이인 것 같아요. 현성 형이 뽑혀서 솔직히 좀 놀랬고요. 솔직히 예능 담당으로 뽑히기엔 좀 모자르지 않나. 축구로 따지면은 또 예능감을 맡은 사람이 스트라이커인데 좀 부족하지 않나 예능감이. 제일 못하는 것 같거든요. 막 내가 이렇게 뭐라 말이지? 아, 말을 못하겠네. 아, 그거 참 말하기 어렵네. 야, 줄 알았어요, 저는! 좋습니다, 오늘 두루두루 활약한 현성 군이. 자, 이제 앞으로 이 보이프렌드의 예능 담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바보 캐릭터 맡고 있어요. 웃을 때 보세요, 김종민. 타고났어. 진짜, 아니, 진짜 김종민이야. 무엇이 무엇이 똑같은가. 나도 발바닥 30도 나왔어요. 맞아, 미루 발바닥 30도 나왔는데. 이 두 친구는 오늘 정말 고문을 많이 당한 친구예요. 그러게. 그럼 왜 된 거예요? 오늘 포테랑이 될 수도 있잖아요. 아, 그건 아, 아 맞네. 포테랑이 있구나. 맞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캐릭터 세 캐릭터를 만들어 봤고요. 자, 오늘 영예의 포테랑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포테랑이 뭐 되면 뭐 아무것도 없잖아 이렇게 생각하셨던 분을 위해서 네. 저희가 시즌 끝날 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 아 진짜요? 네. 아, 자, 포테랑이 가장 많이 선정된 분에게 저희가 엄청난 선물을 드릴 거고요. 오, 네. 오, 네. 자, 각자 예상 순위. 자, 광민부터. 아, 저는 제가 저번에 꼴등 했거든요. 저번에 꼴등? 이번 주는 4등 정도 했어요. 4등? 자, 광민 예상 순위 4등. 네, 저는 2등이요. 영민이는 2등. 네. 항상 자신감.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 2등이요. 2등. 자, 그리고 비주얼 담당 동현은 몇 등? 네, 저는 저번에 1등을 했으니까 1등? 이번에도 한번 1등을 노려보겠습니다. 아~ 저 동현이는 1등 예상. 자, 그렇다면 오늘 큰 활약해준 마지막에 엄청 네. 정민은 몇 등? 겸손하게 2등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자, 겸손하게 2등. 네. 전 한 계단씩 차차 밟아갈래요. 네. 저번에 5위했으니까 4위. 4등. 4위. 자, 그리고 오늘 민우 군 발바닥에 불이 났습니다. 네. 자, 민우 군. 저는 30대 맞았으니까 3등 하고 싶습니다. 아~ 본격적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형, 점점 해가 떨어지고 있어요, 저희. 자, 해가... 저희 조명 없어서 안 돼, 진짜. 동현이 형. 현성이 형이요. 영민이가 됐죠, 영민이. 좀 웃겼어요. 전 정민이 형 아니면 저요. 자, 갑니다. 네. 5위. 광민. 와. 뭐 점점 떨어져. 저는 안 돼요. 점점 떨어져. 꼴찌만 아니면 다행이야. 꼴찌만 아니면 돼요. 자, 4위 갑니다, 4위.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영민! 또 3위야? 나 3연속 3위예요. 빨리!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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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드립니다. 민우! 역시 발바닥 서는 데 정도는 맞아줘야 3위 할 수 있죠. 나 오늘 열심히 했는데 나 지금 왜 등골이 사이즈. 2위 갑니다. 현성! 현성! 진짜로? 2위 현성! 2위? 현성! 예! 바보처럼 웃어! 뭐야 지금? 자, 좋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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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1등과 꼴등만이 남겨져 있는데요. 아, 불안하네. 지난주 1등이었던 우리 동현. 네. 자, 그리고 오늘 큰 활약을 해줬던 정민. 자, 여기서 1등을 외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등! 여러분,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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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축하드립니다. 정민! 정말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이네. 솔직히 받을 줄 몰랐는데 정말 여러분들께서 저를 만들어주신 것 같고. 네. 빨리 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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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진짜 열심히 뿌려주신 동현이 형 진짜 너무 감사드리는데 네. 제가 1등을 하게 돼서 정말 맞네요. 우리 동현 군이 물을 제대로 뿌려줬기 때문에 정민이가 1등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제가 맞았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우리 정민 군이 네. 그 물 네. 맞는 모습 다시 보면서 아, 안 돼, 안 돼. 너무 좁아. 아, 인생이란 뭘까? 우리 노래 이렇게 빨랐나 원래? 인생이란 러브 스타일이냐? 원래 빨라. 자랑했어. 기수형 또 어디 간 거야? 기수형. 아, 기수형 없네. 행사. 기수형 행사 왔어? 아, 행사 좋아. 아. 아니 저것은. 저거 노트북은 뭐지? 뭐야? 형 그거 뭐예요? 요즘에 또 트위터에 빠졌어. 이야. 문명인 문명인. 네가 찾던 기수 형한테 영상 메시지가 도착했는데. 어? 어? 안녕 얘들아. 아 형이야. 야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너희들한테 전달을 하려니까 좀 부끄럽다. 너희들 이번에 일본 나가잖니. 일본 나갈 때 어딜 통해 나가? 공항이지. 자 공항에서 공항 패션 아주 중요하다. 좀 독특하게 아니면 개성이 넘치게 공항 패션을 멋지게 꾸미고 나가서 기자분들한테 많이 찍혀서 기사가 많이 났으면 좋겠다. 이번 주 포토장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너희들이 공항 패션으로 딱 집중을 받고 나갈 때 기사가 가장 많이 난 멤버를 이번 주 포토장으로 선정을 할 거야. 특히 현성아. 현성아! 너는 좀 제발 좀 튀게 입어. 무조건 튀게 입어 왔지? 그리고 너는 무조건 얼굴을 가려. 너는 그냥 마스크를 쓰고 나가. 특이하게. 기사 많이 너 기사 그거 많이 난다. 어? 자 그럼 이만 안녕.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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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류 아이들의 전초기지 공항. 고기선행의 꿈을 품고 떠나는 이들의 패션도 평범할 순 없다. 동방신기 윤호 윤호, 빅뱅 지드래곤, 비스트 용준영 등 온갖 출국 패션 난무하는 공항이야말로 패셔니스타로 등극하는 등용문과 같은 곳인데 일본 정식 대비 초읽기에 돌입한 보이프렌드 이번엔 공항 패션에 도전한다. 과연 패션 센스를 뽐낼 보이프렌드 공항 패션왕은 누구? 저는 정민이 형이 가장 잘 입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제가 1등 할 것 같습니다. 꼴찌요? 영민이가 할 것 같아요. 일단 저에게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를 좀 믿겠습니다. 누가 봐도 연예인인 것처럼 누가 봐도 화려하게 쟨 뭐지? 라면서 한 눈길 한번 딱 주게. 현성이가 1등 할 것 같아요. 자존심이 강한 아이거든요. 그래서 도끼를 품고 아주 진짜 완전 이건 누가 봐도 그냥 현성이만 보일 것 같아요. 왠지 공항 가면. 근데 우리 중에서 누가 제일 잘 입어요? 우리? 너 광 비슷비슷하지 않아? 아니, 난 너가 제일 못 입어 일단. 아 민우야. 막 여름에 막 가죽 잠바 입고 그러잖아. 민우야. 안에 나시 입고 막. 내가 너한테는 그런 말 듣기 싫다. 와, 이거 봐. 귀엽다. 야, 진짜 다른 사람들이 그만하는 게 괜찮은데. 야, 이번에 뭐 걸어. 너는 둘 중에 꼴찌 하는 사람. 근데 원래 공항 패션은 약간 꾸민 듯하면서 안 꾸민 너무 과하게 하고 막. 항상 보는데 광미가 너무 과하게 하고 가. 맞아. 나 좀 봐주세요. 근데 시상식 가는 줄 알았어. 나 좀 봐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약간 순위 경쟁이다 보니까 네. 과하게 한 사람 1등하지 않을까? 나. 그렇죠. 이건 나. 과하게 자극적이게 해야 돼요. 야, 민우야, 너 시스루룩 어때? 응? 복근도 공개했겠다. 어때? 좋지 않아? 내가 뭘 입어도 너보단 잘 나올 것 같아서. 걱정하지 마, 영민아. 그럴 일은 없으니까. 장난 아니야. 야, 아까 이번에 뭐 걸으니까 순위 낮은 사람이? 뭐 하나 해? 둘이 네 개. 야, 근데 영민아, 솔직히 평소에 우리보다 현성이 형이 더 이상하게 입지 않냐? 아 근데 나는 그걸 기억나. 현성이 형이
현성이 형이 시끄러워 그 말하면 다 던져. 오디션 볼 때요. 오디션 봤을 때 깜짝 놀래길 네, 매치를 네. 하더라고. 저희 맨 처음에 오디션 봤을 때요. 맞아. 아. 카고 바지. 그 카고 바지에다가 이렇게. 팔통에다가. 네. 맞아. 이거 맨 야, 5.2톤. 영민아 카메라 꺼지면 어떡하려고 그랬는데. 안타깝게도 관심은 제일 많지만 현성이가 좀 잘 못 입는 것 같아요. 약간 좀 자기와의 어울리는 옷도 좀 욕심이 많아서 이거는 분명히 누가 봐도 현성이 옷이 아닌데 현성이 꼭 입으려고 하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아, 나 진짜 잘 입으면 얼마나 잘 입는다고. 근데 솔직히 현성이 만만치 않게 영민이 평소에 입는 옷도 좀 그래. 아, 형 솔직히 제가 뭐? 요즘에 또 꽂힌 게 있잖아. 아, 그거? 왜 청바지 입고 셔츠를 꼭 넣어서 입는데 지금 정현이 형이 내가 입은 패션 지금 꼭 이렇게 넣어서 입는데 아, 좀 그래 좀 그냥 완전 안 어울려. 나무젓가락에 옷 입혀놓고 약간 너한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데 지적은 하죠. 또 아, 넌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은 아니 내가 이거 입는 건데 뭐 어떡하라고. 가죽 자켓 마이 워커 연습실에 그러고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뭐 혼자 뭐야? 어디 시상식 가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친구야. 아니 저 절대 안 그래요. 진짜 안 그러거든요. 이건 모함이에요. 진짜 뻥치고. 그러면은 뭐 각자 뭐 조언을 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지. 누구한테? 각자 이렇게 고민을 하고 그래봐야 되는데 너는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아, 영민아. 너 좀 잘해봐 이번에 좀. 뭐야? 이게 컨셉이야?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계기를 마련해봐 이번에. 이렇게 오늘 컨셉이야? 여태까지는 네가 오늘을 위해 막 입었다 생각하고 이렇게 발판을 삼아서. 아, 민아 뭘 믿고 그러는 거야 도대체. 너보다는 잘 입는다는 확신이 야, 있으니까. 야 진짜 아닌 것 같아. 아, 짱이다. 야, 방송에 떠나서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 야 난 방송이라 이러냐. 난 진심을 예, 담아서 얘기하고 있어. 진짜 아닌 것 같아. 모르겠어 저는 진짜. 내가 잘 못 입고 다니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내게도 이길 자신 있습니다. 정말 도찐이 개찐입니다. 저 정말 기대돼요. 누구 하나 뭐 편 들어줄 수가 없네요. 진짜 편을 들어주고 싶어도. 그러면은 50만 원 내기 어때? 야 너무 크게 걸렸잖아. 출연료. 아니 나는 자신 있어서 그래. 아 장난하지 말고. 얘네 이길 수 있다니까. 왜 이래? 야. 아예 하지 말라고. 아니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형으로 모시자 우리. 야 존댓말 써야 된다. 존댓말 쓰고 형이라 부르고 깍듯이 모시고 복종하는 거야. 시키면 해야 돼. 그래. 시키면 해야 돼. 야 복종까지 오케이. 오케이. 야 진짜 기대돼. 야 복종. 복종 마음에 든다. 시키면 뭐든 해야 돼. 복종할 준비하자. 복종할 준비. 아 이거 동생이 한 명 들겠네 이거. 내가 오늘 꿀지 할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거 들어갔고 머리가